굉장히 요철감이 느껴지는 입체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헤어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느낌이 살아있는 진짜 요 이게 긁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소리까지 들리죠. 요철감이 네. 아주 견고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오염이나 스크래치 아주 강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 이게 자동차 열쇠거든요.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긁으면 필름만 벗겨지죠. 이 정도로 긁었으면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여기 정말 스크래치가 쫙쫙 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요, 사실은 가방을 모시고 다닐 때가 있고, 새로 산 여행 가방을 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왔더니, 중고 가방이 돼서 와서 굉장히 속상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얘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와. 정말 여행을 몇 번을 갔다 오신다 하더라도 스크래치에 대한 부담 없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소재 자체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그 비행기 방탄유리에 사용이 되는 그 소재잖아요. 그럼요. 네. 가볍고 아주 견고한 네. 요즘은 신소재라 불리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썼고요. 네. 안티스크래치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외장자에 쓰는 등급이 판정될 정도로 예. 굉장히 강한 소재로 예. 넣어드렸는데 가볍고요. 네, 여러분 가벼워요. 물건 안전하게 보호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요. 이 여행 가방은 사실 이게 바퀴가 또 생명이라고 할 수가 중요하죠. 있는데 중요하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가방이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게 물론 이런 바닥에서는 잘 굴러요. 근데 카펫 바닥 있죠. 호텔을 가면은 진짜 1층하고 다르게 객실로 이동할 때 카펫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가도 잘 굴러가는 걸 보면서 와. 바퀴가 이게 그냥 두 개도 아니고 네 개가 양쪽에 있는데 이 네 개도 더블 휠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블 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크기도 하지만 더블 휠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잘 굴러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돌바닥에서 얘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요. 잘 굴러갈까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돌바닥도 좋고 카펫 바닥도 좋습니다. 잘 굴러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방학이니까 사실 뭐 저도 이제 괌을 갈까 사이판을 갈까 고민을 하는데 괌을 가시건 사이판을 가시건 미국령 하와이를 가시건 여행하실 때 이런 TSA 락이 없으면은요 검수할 때 무작위로 검수할 때 잘못하면 이거 다 깹니다. 가방을 깨요. 부셔가지고 내부 검사를 하는데 TSA 락이 있기 때문에 미국령을 여행하실 때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고 이 TSA 락이 대다수가 이 그 화물용에는 채택이 되는데요. 기내용에는 안 될 때가 있는데 얘는 기내용도 있어요. 기내용까지 TSA 락, 네. 락 장치가 딱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고가의 사양입니다. 오늘 최저가로 맞춰드렸다는 네. 거. 안전하게 여러분 가방을 보관할 수 있는 게 네. 기내용도 화물용도 똑같이 장착해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손잡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수화물 거치대에서 딱 짐을 찾을 때 요런 부분을 잡기 마련이거든요. 요런 부분이나 사이드 요런 옆부분을 이제 이렇게 잡겠는데 요게 견고하면서도 옆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딱 잡아챌 때에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손잡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두 개를 가져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멀리 여행할 때는. 네. 근데 이게 이 손잡이 높이가 고객님 손잡이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와도 괜찮고 그리고 이게 높이가 비슷하니까 이동할 때 너무 편해요. 이게 높낮이가 달라버리면은요 이동하기 불편하고 같이 들고 다니기 불편한데 네. 아주 편안하게 3단으로 조절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동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